이렇게 드랫드랫인데요. 이 지금 선택하는 선과 꿀벌 그림이 겹치.
탭을 드래그해서 V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가득은 놓습니다. Shift 드래그도 상관없고요. 원본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둡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캔버스 전부 다 크기 때문에 다음 그 이미지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우선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작게 만들어 놓을게요. 지시 3번의 아파트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파트로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캔버스 창에서 이미지와 그
이름 지정하는 거는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이름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결모양
처음부터 캔버스 만든 다음에 원본 파일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TXT 파일을 저장하고 나중에 정답 파일을 JPG와 사이즈 줄인 TXT 파일 저장했었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이름 지금 한 번도 저장을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 포토샵 프로그램이 갑자기 오류로 인해서 닫혀버린다. 그러면은 문제 1, 2번은 저장했던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문제 3번의 이 캔버스 창은 한 번도 저장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시험 시간이 총 60분이죠. 6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이 문제 3번이 제일 그 길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3번처럼 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저 보여드리려고 이걸 문제 3번 그다음에 문제 2번 문제 1번 각각 저장 방법을 다르게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도 문제 1번이나 문제 2번처럼 먼저 TXT 파일 저장하고 중간중간 여기에서